꽈배기와 도넛계 새 획을 긋고 있는 달인의 비법. 1년여 동안 제작진의 설득 끝에 마침 꽁꽁 숨겨두었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나오신 사장이 이대나오죠. 예.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달인의 숨은 얘기까지. 외임 실력도 상담하시네요. 꽈배기의 아티스트 이휘동 달인을 만나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꽈배기와 도넛의 최강자로 불리는 달인의 가게가 있습니다. 보기엔 작고 소박한 가게지만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그 인기는 이미 이면식 스타급. 한번 맛보면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는데요. 몇 개 보세요. 나는 못 먹어봤으니 도대체 어떤 맛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기름에 튀기 없는데 기름지지 않은 맛, 담백한 맛. 이거는 부드러워요. 저는 사다가 시장 안에 또 친구들 하나씩 주면 다 맛있다고 해요. 다른 집 뱅키를 딱딱한 일 안 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식감에 담백한 맛을 뽐내는 달인의 꽈배기와 너나. 여기에 또 하나의 매력이 추가됩니다. 바로 모양별로 종류도 다양해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죠. 빵이 몇 종류예요? 빵 8종류예요. 8종류? 반죽은 3종류. 저는 요거하고 요거를 넣었어요. 꽈배기랑 도넛요? 네. 다른 데서 먹으면 좀 뻑뻑하고 억수로 막 물이 많이 땡기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촉촉하고 맛있어요. 다양한 종류 중에 이 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꽈배기. 보기만 해도 쫄깃함이 펄펄 살아있네 살아있어. 다음으로 달달하고 부드러운 생도넛도 인기 많죠.